저출산 고령화 등의 여파로 헌혈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요. 최근 겨울방학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김기태 기자입니다. 춘천의 한 대학교 안에 위치한 헌혈의 집입니다.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체감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한파까지 겹치자 헌혈의 집을 찾는 학생 수가 최근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혈액 수급 위기 단계가 첫 번째 수준인 관심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국 혈액 보유량은 현재 3.2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. 요즘 이제 학생들 방학이 시작되었고요. 요즘 많이 날씨가 추워졌잖아요. 그러니까 그 헌혈의 집을 찾는 헌혈자분들이 많이 줄으셨어요. 그리고 단체도 좀 줄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. 헌혈 방법은 간단합니다.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압, 맥박 등을 검사해 헌혈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혈액의 모든 성분을 뽑는 전혈과 특정 성분을 뽑는 성분 헌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헌혈하면 됩니다. 하루 전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당일 직접 찾아와 헌혈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. 일반 주사바늘과 같이 들어갈 때만 따끔할 뿐 헌혈이 진행되는 동안 통증은 없습니다. 처음 헌혈을 했던 참가자 4명 중 한 명은 6개월 안에 다시 헌혈을 할 정도로 나눔의 기쁨은 큽니다. 시간이 남아가지고 헌혈을 하게 됐는데 제 피가 남들한테 이렇게 좀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괜찮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.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 헌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.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.